밥을 먹지 말 걸. 그러니까 저도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드세요. 먹어야겠네. 뭐, 아. 지금 같이 출연하시는 분 홍진호 씨가 네, 연락 조금, 받았어요. 네, 조금 늦으셔가지고. 네네. 네. 딱 기다리셔. 혹시 켜져 있나요? 네 켜져 있어요. 인사 좀 하시죠. 인사 나눠요. 젊은 메이저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아. 메이저님 감사합니다. 성인이시죠? 25살. 아, 네.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네, 아직도 그거 민증 검사한다고. 어... 민증 좀 봅시다. 아, 되게. 우와 이것도 있구나. 오랜만이죠. 네. 저 매니저랑 왔는데 좀 드세요. 맞아요, 맞아요. 좀 드세요. 식사를 못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했습니다. 이미 얼굴이 공개됐기 때문에. 음료수도. 아, 네, 감사합니다. 오빠 음료수 드세요. 뭐 드실 거예요? 나? 빨초요. 나 노. 아, 에이, 초. 너? 너? 초. 초. 초는 뭐지? 녹즙? 건강해보인다. 굉장히 건강해 보인다. 어 시원해 심지어. 방금 그건가 봐. 네, 그런 거 같아. 야, 잘 딸기. 먹겠습니다. 딸기 같아요. 맛있겠다. 저희 첫 보죠, 첫 초고. 아, 기분 좋네. 너무 강조해서 얘기하지 마자. 아, 네. 잘 생각해본 건 있을 수도 있어. 맛있겠다. 이거를 대타기 돼야 돼. 여러분, 그 진호 씨가 조금 길이 막혀가지고. 차가 엄청 막히시더라고요. 예. 오는데 괜찮으셨어요? 매니저님 엄청 당황하고 난리 아니었어요. 저희가 아. 늦을까봐 30분 일찍 출발했는데도. 아.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 목동이 참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아 저희 잠깐 이거 코너 설명 때문에 아 네 역시 진호 천천히 와라라고 하신 분 있네. 진호가 천천히 오면은 뒷스케줄이 다 밀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빨리 와야 돼요. 몰랐네. 34분. 다 전후 다시 한번. 와우 맛있다. 아이고. 자 이거는 그 나이너스 샌프란시스코 49ers 아, 박서방이 제 취향을 또 알고 뒷조사를 하더니 형 이 팀 좋아하지? 그러고 TMI를 드렸고요. 이건 워리어스 골스 꼴찌라고 한 분은 NFL을 보시는 분이 있네요. 쉬엄쉬엄 먹는 거 되면 살이 안 찌지. 한상 입에 대면 한꺼번에. 어, 진짜 맛있겠다, 이 계란빵. 저녁 많이 드셨어요? 저 가서 말씀드렸잖아요. 나 다 먹고 와서 얘기하면 뭐해? 아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뒤에 계셔가지고. 컷 걸어놨니? 네, 걸어놨어요. 한번 볼게요. 한번 걸면은 안 바뀌던데? 켜져 있습니다. 오케이. 네, 드세요. 음료수 3개 중에 뭐일까요? 응? 빨리 넣죠. 이거를 높여야 되는데. 아이패드 3세대를 샀는데 유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지 약간의 우려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전 아이패드 프로에 쓰던 것을 그냥 꽂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카메라. 아. 나 안 보여요, 오빠. 여기 채팅창? 응. 이거만 보여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높이 해야 돼? 뭐 안 높으면 뭐 이 정도로 해도 돼. 네, 진짜. 아니. 그거를 갖다 아까 얘기한다는 거를. 왜요? 토크 주제를 미리 쓰잖아. 아 미리 정해야 되잖아. 네. 아 그러니까 네. 미리 정해야지. 네네 그 저희 정리. 뭐하지? 뭐 써둔 거 있어? 저희 그 단어만 써놨어. 단어만 아직은 어디 있어? 보여줘. 그분 안녕하세요. 켜져 있습니다. 캔들 정성이. 네. 아. 보통이 아니네. 홍지 언니 45분까지 올라오시지. 그래. 6분. 고등학교 합격하셨다고. 네. 축하드립니다. 아. 또 이제. 고등학생 하면 되게 이렇게 멋지게 봤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고등학생 되는 게 꿈이었는데. 고등학생 되는 게 꿈이었다고요? 네. 고등학생 되면 뭐든 다 될 줄 알았어요. 그 나이만으로도 저는 어른으로 봤거든요. 고등학생에서. 아... 별거 없더라고요. 저 아직 입학도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뭐가 별거 없다고. 별거 없는 거 같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아 네. 되게 기대했는데. 아직 초졸 아닌가요? 공식적으로? 그쵸, 아직은 초졸. 아직 초등학교 졸업생이죠? 네, 이제 초등학교, 아직 초 졸업도, 아니, 졸업만 했죠, 초등학교. 아직 중졸도 아니고. 그쵸. 이제 합격한 건데. 네네. 인생을 여기서 벌써 깨달았다. 국졸? 아, 옛날에는 그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그래가지고. 모르셨어요? 알죠. 알죠? 예. 저희 아빠? 저희도 어렸을 때 막 초등학교를 소학교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어서. 소학교요? 저희보다 훨씬 윗세대는 국민학교를 소학교라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국민학교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친구들도 아무래도 제가 지방에 살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 친구가 없어가지고 언니들이랑만 놀고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친구도 생기고 그래서 되게 좋아요. 고등학교 되게 기대되는 거 같아요. 계속 갔어? 갔어요? 벌교인가요? 또 주제를 순천이요? 벌교에서 살다가 순천으로 네. 이사가고 순천에서 좀 더 오래 살았어요. 해룡면? 네, 해룡면. 면까지 나오네. 아우. 꼬막 소녀. 제가. 꼬막년. 아무래도 벌교에 살아서 그, 갯벌바람 때문에 되게 네. 피부 까맸었는데. 아. 서울에 올라오니까 점점 하얘지는 기분이에요. 네, 지금 엄청 하얘신 것 같아요. 네. 엄청 까맣습니다. 아. 벌교 꿀주먹.
네, 꿀주먹이요. 아버님이 싸움 잘하시냐고. 아우, 싸움은 안 하죠. 그렇죠. 예. 네. 그래도 되게 힘은 좋으세요. 소방관이셔서. 아, 소방관이시니까. 관리하시니까. 그렇죠. 히어로예요, 히어로. 예. 맞지죠, 저희. 자, 이렇게. 리스펙. 옥승이 따가워. 응? 자. 자, 오늘부터 생각하겠지만은. 어, 그건 뭐야? 그 종이에. 네. 그 원래 메모장에 쓰는 거 있잖아요. 네. 토크 주제, 그날의 토크 주제는 그 종이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피아는 생각할 시간을 그만큼 벌 수 있어요. 그 종이에 마피아 지시어와 토크 주제까지 써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한테도 토크 주제는 갑니다. 시민들한테. 어쨌든 생각할 시간은 좀 많이 쓴다는 거. 근데 어쨌든 그 토크는 2부에 와서 할게요. 1부는 안 하고. 그래서 종을 좀 오래 보더라도 당연히 다 오래 볼 수밖에 없어. 그 주제를 생각 떠올리면. 설레네요. 아, 마피아 게임을 또 지원 씨.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늦었지. 다 찍혔네요, 그래도. 아, 차가. 그, 거짓말이라 2시간. 콩이라서 2분 단축했어. 45분 전이라더니. 아, 내가 차에서도 여기 채팅방 참여해가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그게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아. 여러분, 진짜 제가 5시 50분에 맨날 출발하거든요. 와. 근데 오늘 너무, 너무 막히더라고요. 음료수 뭐 드실래요? 우리 빨초 지현 씨의 팬들이 아 진짜로 아, 음식을 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 뜯겠는데 주시는 거예요? 아, 아무거나 하나 부르면 되나요? 물 끓고 드시면 돼요. 물 끓어야 돼요? 저 이거 딸기 같은 거 먹을게요. 아니 나 이거 많으니까. 좀 뭐지? 아, 네. 오빠 포로초 무슨 맛이에요? 무슨 맛이라 그러지? 엄청 맛있어. 나는 녹즙을 기대했는데 사과야? 녹즙? 사과 같아. 사과에다가 뭐 이렇게 그 좋은 거 샐러리 같은 거 들은 거 같아요. 그래요? 이거 비싼 주스야. 비싼 주스야. 아, 비싸 보여. 예뻐서. 케일. 아, 저 꽁주님한테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뭐? 응? 저희 종이에 이번 주부터는 그 지시어랑 마피아는 지시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토크 주제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같이 써야 했을 거예요. 토크 주제? 토크 주제를 얘기해야 되는 타이밍은 다시 써드릴 건데 2부에서 일단 써줄게요. 그럼 마피아가 아닌 사람도 토크 주제를 얘기해야 돼요, 그거를? 아니 그건 아니고 우리 원래 여기 메모장에 써드리는 그 주제를 여기도 써놓는 생각할 시간을 좀 미리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미리 갑자기 2부에 말하니까 갑자기 너무 생각이 안 나니까 이거를 너무 오래 보시는 분들이 그 공략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알겠습니다. 괜찮은 방법이네. 편하게 녹음하시면 됩니다. 네. 게임 편하게 하시면 돼요. 딱 한 판인데 제 말만 들으면 제가 상품권 타게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진짜로. 지금까지 한 세 번을. 와, 미리 깔아놓지 마시고. 왜 미리? 아, 나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마피아 되신 거 아니야? 그럼 소위 손톱도 있는 것 같은데. 자. 방금 깨 홍진호의 그 전형적인 전략입니다. 아. 동맥 맥기. 근데 지금까지 정말로 전화 들어가지고 다 타봤어요. 다 타. 거의 100%입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마피아 게임을 지금까지 한 10번 가까이 하면서 거의 한 번도 안 걸렸거든요. 방금 아직 안 들어왔는데. 저 진짜 잘 안 믿는데. 누구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쵸, 마피아는. 네. 아무도 믿지 말라고. 와, 많이 또 들어오시네. 지은 씨가 오시니까. 이번 주 전국 이 정도도 숙성 게임이 아니라 기장. 그냥 그 토크를 해야 되는데. 겨울 스포츠의 계절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안 나가. 갑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2018년 11월 25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터보의 화이트 러브 스키장에서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전국의 스키장이 줄줄이 개장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은 집 밖을 안 나가시겠지만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2018-19 시즌 스키장이 줄줄이 개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국가잖아요. 겨울 스포츠가 또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또 겨울 스포츠 하나 정도는 즐겨줘야 진정한 인싸인데 예, 춥고 귀찮죠. 예. 아무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베텐 MT를 스키장에 갔는데 헬스장 이용만 하고 수목원 근처 가고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본인 나름대로 겨울을 즐기면 되죠. 아무튼 뭐 스키나 스노보드 좋아하는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 올겨울 좀 안 다치고 안전하게 타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일요일은 힙하고 칠한 라디오 추리게임 3인 마피아의 신세계를 열고 있는 콩까지 마피아 코너 함께합니다. 오늘도 아주 대단한 스페셜 게스트가 오는데요. 바로 한 달 만에 재출연한 최연소 게스트 프로미스나인의 백지현 씨와 함께하니까 오늘 방송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테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이 시간은 같이 게임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어요. 베텐 홈페이지에 녹음 시간을 확인하시고 생녹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미니티비스의 요가. 아니요,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순서로. 네네네. 홍경씨. 네? 맞습니다. 말씀이죠? 말씀해주세요. 화장님. 자. 요지각했습니까? 말하라고요? 네. 무슨 말을? 아무 말이나. 왜 지각했냐고요? 네. 아, 두 시간 걸렸어, 두 시간. 두 시간. 자, 우리 지현씨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네, 안녕하세요. 아. 프로미스나인 백지현입니다. 네. 오늘 네,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어요? 네, 맛있는데요. 다행이다. 가겠습니다. 여기 해주셔야 돼요. 아,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콩까지 마피아.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 마피아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편 먹고 배성재 잡는 데 맞들린 동맥맥기 전문 지니어스 얼라이 전문 홍진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좀 뜨고 있는 홍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뜨고 있어요? 아, 여기서 뜨고 있다고요? 아, 그렇죠. 아, 삼성카드 매주 타니까. 아, 요즘 좀 폼이 좋아요. 아, 좋습니다. 예. 제주도에 뜨셨던데? 아, 제주도에 한번 아 이번에 갔다 왔어요. 누구랑 갔었어요? 친구랑 갔다 왔는데. 남자? 남자죠. 남자끼리 어디 갔습니까? 아,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제주도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올레길 걷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거를 쭉 걸어가지고 도장을 받아가지고, 그 올레길을 전부 다 걷는 거예요. 그 이제 미션을 저한테 받아가지고, 저한테 줘가지고 제가. 네. 그걸 다 걸으려고 합니다, 지금. 네. 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지금. 아, 지금 신구 선생님이랑 제주도를 갔다는 거냐고 하십니다. 아, 친구랑 친구. 제주도 네. 올레길을 걸었다. 네. 행군하고 왔다 이거죠? 네, 행군. 16km 걸었습니다. 어, 많이 걸었네요. 네. 자, 아,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텐에 나온 지 한 달 만에 다시 초빙되어 온 베텐 최단기간 재출연 게스트. 아, 스케줄 끝나면 밥 먹듯이 마피아 게임을 하는 그룹 프로미스나인의 대표 촉신. 아, 마피아 게임을 하면 마피아들이 가장 먼저 죽인다는 견제 대상 1순위. 오늘도 말 많은 촉신을 기대합니다. 프로미스나인의 백지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 백지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10월 26일에 프로미스 네. 1077에 프로미스나인 나경 씨랑 규리 씨랑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네, 한 달 만입니다. 아, 좀 익숙해지셨나요? 어떻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또 나올 줄 몰랐는데 네. 아무래도 첫 출연이니까 좀 혼자서 출연하는 그렇죠. 건 처음이라서 되게 긴장도 됐는데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마피아 게임을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네, 저희가 맞아요.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마피아 게임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마피아 게임, 아, 최근에 언니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네. 얘기 나누다가 갑작스럽게 또 마피아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도 또 제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까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언니들 앞에서. 그래서
까불다가 또 두 번째로 죽었나요? 바로 나. 죽었습니다. 나대다가? 네, 아, 이제 나대다가 바로 척결됐다. 아, 오늘도 좀 까불어달라고 방송 좀 살게 초닝이 PD가 아유, 써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아, 홍진호 씨랑은 어떻게 뵌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처음인 것 같죠? 네, 초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TV에서만 뵙다가. 그런가요? 보니까 저도 TV에서만 보다가. 아, 감사합니다. 어우, 여색한 공기. 아, 초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가요? 네. 예, 두 분 다 인싸 성격이셔가지고, 금방 친해지실 것 같고. 2003년생이세요, 백지연 씨가. 네. 예. 홍진호 씨의 별명이 콩인데, 왜 콩일까요? 아까부터 궁금했어요. 아. 그 채팅창에 계속 쿵쿵거리는데. 쿵쿵거려서. 예. 왜일까요? 여러분, 제가 왜 콩일까요? 근데 제가 콩이 그 이 어원이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쵸? 사실 딱 꼬집어서 말 못해가지고. 제가 발음이 좀 세니까 안녕하세요 홍준호입니다 이거를 안녕하세요 콩준호입니다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제가 예전에 그 선수로 했거든요 게임을 그때 거의 앉아서 게임하니까 방송 보기에는 되게 커 보이는 거야 멋있고 오프로에 이제 응원을 왔는데 막상 서니까 되게 작은 거죠 그래서 막 계신물에 막 홍준호 가보니까 콩마하다 아 콩할만하다 콩할만하다 뭐 그렇게 생긴 것도 있고 예. 뭐 다 좋진 않아요 근데 뭐 생긴 게 예. 그렇군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나오다가 이제 콩까지마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어쨌든 홍진호 씨의 별명으로 붙었습니다. 2003년도면은 백지연 씨가 태어난 연도인데 네. 진호 씨는 뭐 하고 있었나요 그때? 전 그때 열심히 게임 하고 있었죠. 아 게임 선수로서 멋있게. 삼연봉이 몇 년도죠? 아이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아 그 이후인 것 같습니다. 이후인가요? 네, 이후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저는 그 휴학 그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가지고 막 대리운전 알바하고 뭐 이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아, 네. 아 대리운전 알바까지 하셨었어요? 아 저는 많이 했죠. 아. 예. 근데 뭔가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손님들이. 왜요? 일단 첫인상은 굉장히 좀 뭔가 좀 신뢰가 가는 그런 얼굴 아닌가요? 맞아요. 보면 볼수록 그게 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믿음 갖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좀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게 마피아 게임하기 딱 좋은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마피아 게임이 딱 좋죠. 네. 네. 지원 씨가 생각하시기에 마피아 게임의 필수 조건 추리력, 관찰력, 거짓말 실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자신 있는 쪽은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촉신이 드냐 안 드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촉으로? 네, 촉. 느낌이죠. 촉신이 매번 오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저는 좀 촉이 좋아요.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좋아요. 잘 맞추는 쪽에 좀 속할 것 같은데요, 그럼? 네, 거짓말은 잘 못하는데 또 잘 맞춰요. 아, 그러면 본인이 마피아일 때보다 시민일 때 좀 더 실력을 발휘하는 타입입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어허, 그래도 마피아도. 네, 채팅창에 또 나댄다라고. 아, 근데 굉장히 이제 아까 좀 이제 굉장히 좀 유리한 이런 얼굴이신 게 예. 웃을 때 이제 눈웃음이 워낙 이쁘시니까 눈이 잘 안 보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이게 파악하기 힘들어요. 웃으시면 타짜 대사로 치면 탈이 좋아요. 아 맞아요. 기능이. 탈이 좋아가지고 예, 포커페이스예요. 네. 읽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촉신이니까 지연 씨의 촉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네. 지금 여기 있는 두 명의 양쪽 아저씨 네. 홍진호 씨와 배성재 여친이 있을까 없을까 촉으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촉. 자, 촉이요? 네네. 아우 근데 제가 촉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방금 좀 말 달라요. 아우 이렇게 하니까 또 부담스럽다. 아, 있으실 것 같아요. 아 홍진호 씨는 있을 것 같다. 나 있으실 것 같은데. 아우 리스펙 감사합니다. 왜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 있을까? 느낌이. 네. 그냥 느낌이. 제주도인지 남자랑 안 간 것 같다. 아 그거는 남자랑 가셨다니까 간 건데. 모르겠어요. 왠지 숨겨놓고 있을 것 같다. 그럼 우리 배성대 아니 지금 촉신이 얘기했는데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 제가요? 아닌 거예요. 아 갑자기 없다가 이 말 듣고 제가 인정하는 것도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없다고 하죠. 그런가요? 있어도 없다고 하죠. 아, 네. 알았어요. 전 어떤가요? 저 없으시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왜 없다고 억지하죠? 채팅창이 와 정확하다라고 이거. 아 모르겠어요. 아, 진짜 촉신이네. 느낌이에요. 아 그냥 느낌이 없다. 왠지 모르게 기분은 좀 좋네요. 아 홍진호 씨는 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딱 봐도 없다. 아 채팅창에 그거 나도 눈 감고도 마시겠다. 아 이거 참 훌륭합니다. 괜한 질문 드렸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홍지호 씨의 딕션 훈련도 하고 스페셜 게스트 백지헌의 근황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네 네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자, 네. 음악 갈게 바로. 네. 아유, 제가 무슨 소리 소리. 아하, 참. 어려운 귀여운 눈웃음과 통통 튀는 밝은 성격이 매력적인 꿀크러쉬 백지현 씨는 2017년에 방영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에서 8위를 차지하며 프로미스나인 최종 데뷔 멤버로 선발. 지난주에 러브밤 활동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최근 아이돌룸에 출연해서 커버 댄스 부문에서 1등을 차지. 팀 내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활약하고 있고요. 얼마 전 많은 스타들을 배출하고 있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당당히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서바이벌인데 쩌바이벌로 들어가지고 약간 걱정한 것 치고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땠나요? 잘 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잘 맞추긴 했으니까. 예. 그 점에서는 박수를. 그런가요? 아, 감사합니다. 중간에 살짝 한번 멈춘 적이 한번 있어요, 한 번. 예. 아, 엉망진창이라고. 아, 엉망진창이었나요? 러브밤인데 러브방이라고 했다고. 러브방. 아, 저번 주에 예. 한번 영어는 좀 무섭습니다. 네. 만능 엔터테이너 마늘스타라고 한 것 같다고. 아, 완주의 의미를 두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지현 씨가 고등학교에 합격한 소식이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고등학생이 됐어요.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가신 거예요? 네, 이제 고등학교. 와. 아직 중학교 졸업을 안 한 거죠? 그쵸. 예. 아직은 그래도 초등학교 졸업한 상태예요. 아직 학력은 초졸. 네, 아직 학력은 초졸. 초졸. 아, 뭔가 느낌 되게 이상하네요, 이거. 아, 홍진호 씨 초등학교였어요, 국민학교였어요? 저는 아, 저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였죠. 네. 제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초등학교 바뀌었습니다. 아, 네. 안타깝네요. 거기에 걸렸네. 저도 국민학교 세대인데. 아, 그렇군요. 최종 학력이 초졸인 우리 지현 씨. 자, 예비 고등학생인데 이게 그 네. 어떤 학교인가요? 예고인가요? 아니면 네, 일반... 예술고등학교인데요. 이제 예. 많은 선배님들이 이제 있으셔가지고 가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갔죠. 그래요? 그 학교 뭐 졸업생들 연예인들 누구누구 있으면 유명인? 위키미키 선배님도 계시고 또 되게 많으세요. 여자친구 선배님도 다니셨었고 네. 레드벨벳 선배님도 다녔어요. 아 맞네요. 또 에이핑크 선배님 되게 많으세요. 오 엄청 많으시네요. 네. 네 엄청 많아요. 막 몇십 분 계실걸요? 몇십 분이나? 아 수지 선배님도 계시고. 아 수지 씨도? 네. 와 인맥이 엄청나게 되겠는데요? 네. 다 졸업하셔가지고 네. 근데 대부분 대단합니다. 자 선배들 대선배님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보다 나이가 적다고 다들 슬퍼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저도 지금 그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지현 씨 하면 눈웃음과 통통 튀는 성격이 매력인데 또 자신의 매력을 한 가지 더 어필해 보신다면? 저는 네. 우리 팬분들이 또 얼굴과는 좀 다르게 키가 크다고 그런 점도 되게 좋아해 주시고 또 입꼬리가 올라간 편인데 그런 점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살이 좋네요. 살이 네. 키가 크시다는데 키가 그럼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아직도 계속 자라고 있는데 네. 작년까지만 해도 159, 160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165, 166. 165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네. 와. 좀만 더 크면은 저랑 같이 쓰면 안 되겠네요. 지금 간다간다한데. 네. 채팅창에 줄인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성장판 부럽다라고 하신 분 있고 탈이 가이포크스급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을 먼저 설명해드릴 텐데 3인 마피아 게임입니다. 네. 해본 적 없으시죠? 없어요. 예, 마피아는 원래 이제 여러 명이 하는 건데 그렇죠. 제가 개발한 거예요. 아. 시민 두 명, 마피아 딱 한 명. 단판 마피아로 한 게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로 신분을 결정하고 제비뽑기에 고른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그리고 마피아 종이에는 마피아, 그리고 마피아 종이에는 어떤 제시어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토크 주제도 오늘은 함께 드릴 텐데 그 토크 주제에 맞춰서 마피아는 그 제시어를 게임 중에 아무 때나 한 번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단어를. 그게 안 하면 무효입니다. 단어를. 네. 네. 지금까지 나온 뭐 제시어들은 뭐 택시도 있었고 뭐 훈민정음도 있었고 이런 뜬금없는. 훈민정음이요? 훈민정음 너무하죠.
택시, 훈민정음, 뭐 예. 경찰차. 예. 경찰차. 훈민정음 때 제가 걸려가지고 제 멘탈이 많이 흔들렸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회 있었어요, 제가. 예. 자, 게임 상금은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이고요. 아, 마피아가 이기면 독식하고 시민이 잡으면 5만원씩 나눠 갖게 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도 들으면서 마피아가 누군지 맞춰보시고요. 누가 마피아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시어는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름의 추리를 써서 보내주시면 맞히신 분들 중에 두 분께 선물로 AI 스피커 카카오 미니를 보내드립니다. 마피아 추리 정답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콩까지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휴! 자, 주시죠. 제이 뽑기에 들어가도록 하죠. 아, 긴장된 순간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긴장된다. 그죠? 보통 그 전체 단체 마피아 게임은 이게 고개를 숙인 채로 네. 찍잖아요. 그죠? 자, 일단, 자, 지현 씨가 제일 먼저. 자. 그, 펼 때 좀 네. 오래 보고 계셔야 돼요. 네. 이거를 너무 이렇게 잠깐 보고 그러면 네. 다른 사람들의 표정에게 읽힐 수 있습니다. 최대한 오래 오늘은 토크 주제도 시민에게도 다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을 한 5초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5초 이상 자 보는 건가요? 긴장되네요. 그리고 저희 접속자 분들은 저희의 표정을 다 보고 계시죠? 네. 토크 주제는 서로 다 똑같은 거죠? 그죠? 같은 예. 건가요? 노래방 에피소드 이거 언제 얘기하지? 자, 채팅창은 뭐 그냥 배송제 약판에 오늘은 지연이다. 무조건 콩이라고. 아 왜요? 아, 예, 하신 분들이 있고. 빨리 빨리 얘기해 주세요. 뭘 얘기해요? 저한테 어필하셔야죠. 마피아 아니라고. 저요? 네. 당연히 아니니까. 저는 저도 아닌데. 어필하셔야죠. 아니 근데 뭐 갑자기 왜 갑인 것처럼 그러세요? 저는 왜 갑질을 갑자기. 저는 되게 그러니까. 마음에 짐을 넣었습니다. 왜요? 왜요? 네, 저는 거짓말을 안 해주세요. 아, 시민이라고요, 본인이? 네, 시민이에요. 저한테 되게 유리한, 이제, 그거죠. 오. 네, 이거 굉장히 좀 고단수의 멘트입니다. 이게 무슨 이거. 설정이죠? 이거 고단수의 굉장히 멘트예요. 그 뻔뻔한 급발진 느낌. 본인은 시민이라는 것을 아예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그 느낌입니다. 아, 이거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저는 페이크. 저는, 왜? 틀만 했어요? 이상하다. 아, 뿌르장머리라고 하신 분. 네. 초반에 제가 네. 이걸 보면서 눈빛을 보잖아요. 네. 오늘 제가 느낀 거는 네. 첫 느낌은 지현 씨가 마피아예요. 오늘의 제 첫 느낌은. 전 개인적으로 되게 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요? 야, 받아치는 느낌이 역시 마피아의 만렙의 느낌이 좀 들긴 네,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현 씨가 마피아를 확실히 할 줄 아시네요. 그 느낌은 확실히 왔어요. 좀 잘하시네요. 제가 거짓말하면 귀가 빨개지거든요. 근데 귀가 안 빨개졌어요. 그러면 저는 시민이 맞다는 거죠. 이야. 저희가 귀가 빨개진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귀 안 빨개졌어요. 아, 귀가 안 빨개... 좀 빨간데요, 지금? 에? 아닙니다. 잠깐만요, 귀 엄청 빨간데, 이게. 에? 안 빨간데? 엄청 빨간데? 진짜요? 큰일 났네. 저희 지금 그 참치 대뱃살 색깔이거든요. 예. 종이는 잘 감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크 주제가 뭐, 노래방? 노래방 에피소드. 에피소드. 네. 알겠습니다. 노래방 에피소드 뭐 있지? 뭐 없나? 자, 어쨌든 이거는 2부에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고요. 네. 목이 좀 마르신가 봐요? 지현 씨가 지금 그 음료를 꿀꺽꿀꺽 마시고 계신데. 아무짓도 하면 안 되는구나. 다 의심을 하시니. 근거가 없으니까 일단 어떤 행동들을 그쵸. 보면서 저게 초조함의 발로인지 그쵸. 보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말이죠. 네. 지현 씨가 정말로 시민이었으면은 마피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일수록 시민이면은 우리한테 막 질문 쏟아내고 네. 자기는 어떻고 그럼 누구일 것 같아요? 막 했을 것 같은데 마피아니까 지금 약간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 아니죠. 아직은 시작이 아니잖아요. 시작 아까 있는데요. 아니 시작했죠. 아니죠. 시작이 아니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면은 노래방 에피소드가 나와요. 아까부터 녹화하고 있는데 그래요? 노래방 에피소드 이제 중간에 2부에 이제 얘기를 해도 되는 그치. 거고 이거는 나중에 지금 시작된 겁니다. 네. 지금은 그러면 지현 씨가 보기에는 네. 저가 있고 지금 병재 씨가 있는데 네. 누가 좀 더 마피아 같아요? 그냥 느낌상 촉! 그 촉은! 촉 씨는 누굴 보고 있어요? 저는 난 진짜 오늘 촉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이분 좀 이상한 것 같아! 네. 오늘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저 같아요? 홍진호 씨 같다. 이유는 뭡니까? 촉신인데 처음
그냥 저를 의심하셔가지고. 아, 이건. 저를 계속 의심하 항상 근데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저는 항상 맞아요. 공격을 하고 공격을 받습니다. 아. 항상 이래 왔어요. 그러면은 오늘도 공격을 받으신. 그리고 그 결론도 똑같아요. 뭔지 알아요? 결론은 항상 전 아니었어요. 아. 그것까지만 생각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오늘일 수도 있죠. 이분 이상해! 어, 지현씨가 물면 놓지 않는 스타일이시네요. 야, 네. 어, 굉장히 물려있네요. 아. 그리고 초졸한테 말린다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이분이 네. 안 당해요. 아, 오늘이 어. 그날이라고 하신 분 있고. 콩물이 대단하다고. 지금 들었다 놨다. 아, 초졸 마이웨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촉이 온다. 저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 네. 의심스럽기도 한데, 더 의심스러우셔가지고. 아, 제가요? 초반에 너무 들이댔다? 네, 너무 들이대셔가지고. 아, 본인은 시민인데, 네. 홍진호 씨가 너무 자기를 물고 늘어져서, 그쵸. 이것은 마피아의 모습이다. 그쵸. 아, 콩을 두유 짜듯이 쫀다고 하신 분이 이건. 두유? 예. 그렇군요. 아,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금 확신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의심이 간다. 다 의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은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알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저랑 홍진호 씨는 계속 이 코너를 진행을 같이 하고 있고 이제 가운데 오시는 분이 게스트로 계속 바뀌면서 오시기 때문에 지금 지현 씨는 최연소인데다가 아, 어, 또 그래가지고 좀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맞아요. 마피아 촉신이라고 해도 네. 지시어가 뭘지도 잘 생각해 보셔야 맞아요.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말을 하다가 생뚱맞은 단어가 확 나오면은 그거 생각 잘 써야 돼요. 네. 어, 저 사람 마피아 주대다. 이렇게. 그냥. 자, 어, 지금까지 좀 뭔가 어, 껄끄러운 느낌, 어, 어색한 느낌, 굉장히 네. 불편한 공기가 지금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배구가 일단 듣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마피아가 아, 누군지 그럴까요?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어렵다. 이게 원래 마피아를 여러 명이서 하면 괜찮은데 한 명이니까? 네, 한 명이니까 되게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이 게임의 묘미입니다. 네. 되게 어렵다. 한 번이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되고 아, 나 마피아 진짜 잘 여러 명이 할 때는 그 일단 본보기로 한두 명 죽여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너 다 해가지고 그 인민재 표현해가지고 팍 했는데 어? 아니네? 아님 말고 이러면 되는데 일단 한 명 죽이고 말아야 되는데 한 번을 기회가 없으니까. 했는데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잘 찍어야 되니까 상품권 가져오셨네요. 저 얘기 지겹다고 하십니다. 아니, 처음 오셨으니까. 처음 하시니까, 저희랑. 하하. 깔끔하네. 깔끔할 게 없어. 아, 그래? 오늘 퇴근 일찍 하셨을 것 같아. 자, 들어갈게요. 저희는 마피하다가 싸운 적도 있어요. 아, 싸운 적도 있어! 자, 들어가서 얘기 하세요. 재밌네요. 네. 회성제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네. 콩까지 마피아 네. 홍진호 씨와 함께하고 있고 프로미스9의 지현 씨와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네. 어, 1부에는 뭔가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지현 씨, 말을, 예. 다들 좀 말을 아끼는 느낌이었죠. 그렇죠. 어, 좀 눈치 게임이 대단했고 홍진호 씨는 원래 스타일이 초반 러쉬를 많이 그렇죠. 여기저기 찌르기 때문에 어, 근데 지현 씨가 방어 능력이 대단했어요. 어, 받아치는 게. 그죠. 받아치면서 오히려 저한테 역공이 와가지고. 내가 당황했습니다. 네. 어, 오늘일 수도 있죠. 네. 이렇게. 초돌이가 좀, 어, 좀, 뭐야, 무시했었는데. 아, 요즘 강하네요. 네. 예. 트리창이 홍진호 비지 된장찌개 됐다고. 아, 아까 두였다가 갑자기. 네, 두유에서 아. 이제 비지 된장찌개로 바뀌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지현 씨가 네. 역시 마피아 게임의 만렙. 포스는 느껴지네. 본인은 일단 시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죠? 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오, 아~ 역시 한마디도 안 넘어가요, 그냥. 어, 그렇군요. 본인이 이제 그 시민일 때 역할을 더 잘한다 그랬어요, 아까. 네. 마피아보다는. 그, 네, 마피아일 땐 너무 못해가지고, 이제 언니들이랑 마피아할 때도 저는 마피아를 안 시켜요, 언니들이. 아. 재미없다고. 그래요? 왜요? 너무 티나가지고 마피아인 게? 네 너무 티나가지고 그냥 안 시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 마피아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논리적 비약이죠?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이분 진짜 좀 마피아 같아요. 비적의 3단 논법이 이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워낙 지금 탈이 좋아서 네. 읽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이 웃음 속에 어떤 네. 게 감추져 있는지 근데 마피아 게임 하면은 네. 가끔 팀원들하고 하면은 네. 막 서로 막
말싸움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사실 게임에 과몰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입돼가지고. 그렇죠. 네, 저희 멤버 언니들 중에 한 명이 되게 표정 관리를 진짜 잘했어요. 제가 속이 딱 와가지고 네. 언니 마피아죠 이러니까 되게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서 정색. 네, 갑자기 기분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나 기분 나쁘다고 나 마피아 아닌데 왜 나를 몰아가냐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하영 언니라는 멤버가 이제 알겠다고 너 마피아 아닌 거 믿어주겠다고 하고 이제 끝났는데 그 언니가 마피아였던 거죠. 그런 사람 있어요. 싸웠죠. 진짜 진짜 싸운 건 아니고 정말 아니라고 분위기 싸해질 정도로 말한 네, 다음에 완전 싸해졌어요 그때. 그 다음에 마피아 딱 나중에 딱 걸리면은 그 사람 아닌 거 걸리면 막 아니라고 했는데 마피아면은 혼자만 좋아하고 막 네, 혼자 분위기 싸해졌는데 완전 분위기 싸해졌는데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진짜 열심히 삐졌죠. 엄청 오래 삐졌어요. 그렇습니다. 핫빵이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하영 언니가 되게 삐졌었죠. 그렇군요. 속보 너무하다고. 네. 전부 연기자 데뷔 준비라고. 진짜 마피아를 하면 진짜 다들 연기해도 될 정도로 승부욕이 있구나. 너무 잘해요. 불화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화설? 불화설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도예요? 게임하는 거. 네. 자, 지현 씨도 지금 연기력이 뛰어난 것 같다고 다들 얘기하고 계시고요. 이거 약간 좀처럼 어디서 허점을 보이는 분들이 없네요. 하하. 저는 근데 지금 약간 중반기에 지금 돌입했잖아요. 네. 중반기에 돌입했는데 저는 정말로 제가 역공을 받을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은 진실을 대해야 하잖아요. 네. 제 진실을 얘기하자면은 좀 더 의심이 깊어졌어요 저는. 왜요? 그 지현 씨가 정말로 마피아 게임을 잘한다는 전제가 들어가는 순간 네. 지금 탈이 너무 좋은가 동시에 이게 체제 변화를 너무 잘해가지고 오히려 마피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응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마피아 맞으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잠깐만, 체지방이라고요? 아, 체제 변환. 체제 변환? 체제 변환.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때. 태세 변환. 알아서 드러나, 체제야! 진짜! 아니, 뭘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체지방이라 그래서. 아니, 체제 말고요! 아니, 태세 변환도 아니고, 체제 변환이라고. 체제 변환은 좀 다른 말인가요? 아, 지금 게임을 다 하셨는데? 우리, 초졸. 뭐. 초졸 지현 씨한테 단어 지적받았어요. 아하, 진짜. 아, 다른가? 아, 그런가? 자, 스타 용어가 나왔습니다. 스타 용어. 체제 변환. 아, 네. 자, 체계발화라고 들은 분 있고, 체지방류시라고 들은 분도 있고요. 아, 오늘 방송 콩기름 만드는 방송인가요? 아, 오늘 힘드네요. 안 그래도 시작해가 좀 힘든데요. 그렇군요. 아, 네. 근데 제가 너무 지금 저는 마음에 걸리는 게, 네. 저는 시민인데, 저는 꿀 빠는 그 포지션이 됐을 때가 더 불안해요. 그니까, 나머지 두 분이 이렇게 싸우다가 갑자기 네. 저한테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쵸. 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이 3인 마피아의 묘미가 그건 게, 둘이 싸우다가 갑자기 한 명이, 넌 왜 가만히 있지? 이런 식으로, 동맹을 맺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불안할 뿐, 오늘은 너무나 마음이 편안합니다. 일단 네. 계속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제 우리 배승재 아나운서님은 포지션이 항상 이래요. 네. 누군가를 공격하지도 않고, 가만히 간전하고 있다가, 정말 본인이 이제 필요할 때, 내가 이때 나가도 정말 피해가 없겠다. 이때 딱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말 이기주의. 뭘 이기주의? 완전 이기주의. 아니 뭘 이기주의요? 저는 DJ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경기를 조금씩 이제 조율도 하면서 심판자의 역할을 병행할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네. 오늘은 시민입니다. 갑니다. 오늘은 시민입니다. 예. 저말도 정말 여기 채팅창에 많이 올라오는 말을 인용하면은 정말 그 말도 지겹네요. 매번 그런 말이죠. 이거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항상 설명해드려야 되고 슬슬 토크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크 주제는 다들 뭐 시민이든 마피아든 받으셨겠습니다만 네.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 방금 마피아도라고 할 때 지현 씨가 제 눈을 피했어요, 약간. 마피아도요? 네, 시민이든 마피아든 하는데 아닌가요? 그냥 그런데요. 알겠어요. 자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 네. 에피소드 하나는 꼭 말해야 됩니다. 예. 노래방. 노래방에서 전 노래방을 안 가서. 저도요. 저는 약간 네. 노래 정말 못 불러가지고 음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는 음치박치 다 있어가지고 고음 불가도 안 되고 고음 불가고 그래가지고 홍진호 씨부터 일단 얘기를 해볼까요? 아, 왜 전 또 그래요? 아니 왜 지금 PD의 지시예요? 아, 진짜 노래방 네, 노래방 여기서 이상한 단어 나오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사실 노래방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말할 게 없는데 굳이 뭐 얘기하자면은 뭐 친구들하고 네. 갈 때가 있는데 네. 정말 많이 술 먹었을 때 그때 이제 가서 막 술김에 부르잖아요. 네. 부르면은 술 먹고 가니까 저희는 되게 막 높은 노래, 신나는 노래, 댄스 노래 이런 거만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방에서 노래방이니까 좀 시끄럽게도 되는데 그쵸. 다른 방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해달라고 좀 컴플레인 들어온 적이 있어요. 컴플레인? 컴플레인? 아, 컴플레인은 뭐예요? 컴플레인. 영어 쓰면 안 돼요? 네. 아니 그냥 특이한 단어가 나와서 네, 그런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네. 컴플레인. 컴플레인은 갑자기 좀 튀는데요? 아, 영어 좀 잘해보고 싶어서. 흐름상? 네. 컴플레인. 아니, 용주동에. 영어 잘해보고 싶어서. 컴플렉스 잘못 얘기한 거 아니죠? 아, 지시어가 컴플렉스였는데. 아, 예. 지금 컴플레인으로. 컴플레이크 잘못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컴플레인. 아, 컴플레인. 아, 컴플레인. 네. 그렇군요. 우유 말아먹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벌써 끝이에요, 에피소드가? 아, 이거 끝입니다. 예. 아, 정말 전 없어요. 너무 기승전 컴플레인인데. 아, 콩플레인이라고. 아, 저는 그만큼 내 아까 이제 네. 뭐. 단어적으로도 틀만한 게 없었죠. 어, 컴플레인 너무 튀었다니까. 컴플레인 아니야. 튀었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상 제가 얘기하면 저는 노래방을 정말 싫어해요. 아. 예, 저는 노래방을 뭐 1차, 2차 할 때 누가 간다 그러면 저는 아, 너네들 가라. 나는 여기서 한 잔 더 하고 있을 테니까 갔다 와라. 이런 수준인데. 아, 혼자 혼술하고 있고요? 예. 근데 제가 거의 한 6, 7년 만에 네. 최근에 노래방을 연습해 두 번. 네. 한 번은 이제 최용수 감독이라고 저희 해설위원. 아하. 네. 그분 너무 그 아재 스타일이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휩쓸려 갔었고 최근에는 그 주춘주춘이라고 아시나요? 저희 그 홍준씨 주시은 아나운서랑 네네. 남이춘 아 알죠 알죠 네, 그래가지고 네. 두 분의 공연을 제가 거기서 정말 그냥 오기만 해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냥 끌려가서 뭐 이제 어차피 그 댄스 겸 래퍼인 우리 남이춘 그 다음에 보컬 담당인 우리 주시은 이렇게 아. 두 분의 공연을 1시간 반 동안 관람하시고 오셨네요. 예. 그게 최근 에피소드입니다. 네. 아. 그럼 1시간 반 동안 한 곡도 안 부르신 거예요? 아 근데 셋업을 하는 바람에 예. 아 이거 아니에요. 예. 저희 우리 작가가 이제 교신을 해가지고 내가 저의 애창곡이 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반주를 틀어놓고 하게 만들어서 한 곡은 불렀는데 아, 끝입니다. 예. 아 제시어가 감독 아니냐고. 아 최용수 감독? 하필이면 노래방에서? 자, 깔끔하죠? 에피소드? 일단은... 자, 우리 지현씨. 에피소드 들어봅시다.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 저는. 네. 뭐, 친구들이랑 저도 친구들이랑 되게. 자주 갈 것 같아요. 네. 네 친구들이랑 친구.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저희 나이 때는. 나이? 네, 나이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나이. 코인 노래방 가든지. 코인? 네. 네. 코인? 코인 노래방 가든지 아니면 삼겹살집 가든지 이러면서 노는 건데. 너? 삼겹살집이요? 아니 삼겹살 집에 가서 놀아요? 중학생이 네. 삼겹살을 먹으러 아 그 무한 리필 집이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랑 삼겹살 집 갔다가 이제 그 다음에 코인 노래방에 가서 또 놀고 집에 가죠. 야 삼겹살 뭔가 좀 멋있스러워요. 이거. 삼겹살 너무 튀어요. 약간 이해가 너무 튀고. 삼겹살보다는 그냥 고기 뷔페가 있지 않나요? 삼겹살보다는? 요즘 삼겹살 네. 무한 리필이 있나요? 특정 네. 삼겹살이 있나? 어느 동네에 있나요? 저도 좀 알아놓게. 전남 순천이라고. 아니, 그거 확인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는! 야, 진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순천으로 얘기해보래요. 야. 야. 자, 그, 저희 이럴 파수들이 도와주십니다. 순천에 삼겹살 무한리필집이 있는지. 있어요? 있어요. 무한리필집 있는데, 해룡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해룡면이에요, 심지어? 좀 디테일한 거 보니까 뭔가 좀, 좀 믿음이 가는데요?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홍진호 씨가 한번 심하게 거짓말 한 적 있죠. 아, 그죠. 본인이 마치 겪은 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차. 검색하면, 네, 검색하면 나온다고 했는데, 네. 진짜 검색하신 거예요? 없는데? 네.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해룡면 삼겹살 무한리필. 아, PPL이냐고. 다들 검색하게 됐다. 있습니다. 아, 지현씨가 하는 집 아니에요? PPL? 재밌네요. 네. 알겠어요. 아, 근데 정말로 근데 이게 정말 마피아라면은, 네. 마피아라면 이 주제가 주어졌을 때, 네. 이 노래방 주제가 주어졌을 때, 이때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이때 너무 우리가 좀 기대 못했잖아요. 아, 그쵸. 여기서 얘기 안 하고, 오히려 좀 다른 상황 때 그냥 슬쩍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쵸. 오히려 여기서 꼭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거 따라야 돼요. 아, 채팅창에 해룡면이 있다고. 네, 찾아주신 있어요. 아, 진짜요? 보셨죠? 그래요? 있습니다.
저희 제 친구 아버님이 하시는 데인데요. 아 그래요? 네. 아 역시 PPL이에요. 정확히 나왔어. 아, 갑자기 지금 경기에는 마피아 게임에는 관심 없고 PPL에만 지금 주소까지 나서 영혼을 갈아 넣은 거 아니에요? 14-7번지. 너무 디테일한 분이에요. 여기 갑자기 맛집 되겠는데? 야 엄청 오겠네요. 와 PPL에 저희가 이용당했네요. 아 그렇군요. 아 3회차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백종원 출동이라고 지금. 그렇군요. 아, 빌드업 대단했습니다. 이미 야. 성공했다 오늘. 어렵네요. 이미, 아직까지는 예. 예. 딱 꽂히는 게 없는데 뭔가. 이걸 하기 위한 큰 그림 그렸다고 지현 씨가. 지금 네. 대시어를 이미 성공하셨나요? 아 그건 몰라요. 그건 안 알려주신 거예요? 네 안 알려줍니다. 네. 대시어를 성공했을 수도 있고 아 뿌즈부와 뿌가의 만남 뿌가와 뿌가의 만남이라고. 그렇군요. 근데 방금 지금 네. 순간 저 느낌이 확 왔는데요. 네. 약간 지금 방금 이 백지현 씨가 던지신 이 질문, 이 질문 하나에 저는 지금 갑자기 신뢰감이 확 갔어요. 아, 그런가요? 이거는 사실 본인이 마피아라면은 굳이 이런 말을 안 할 건데, 아하. 정말 시민인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화 이제 배성재 아나운서 알고 있잖아요. 중간에 그렇죠. 이제 제스를 했나 안 했나 이걸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를. 근데 정말 모르니까 시민일 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물어봤으니까 갑자기 신뢰가 그렇죠. 초보자 치곤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왔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이게 의도였으면 엄청난 한 방이라고. 이게 의도였으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네. 이건 정말 천재급이에요. 그렇죠. 네. 자, 천재는 없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 홍지호 씨.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아직은 초조하시니까. 자, 홍지호 씨는 이제 얼라이 타이밍이 왔어요. 아, 네. 아, 본인이 이제 시민이라는 가정하에 네. 어떤 분과 지금 동맹을 맺고 싶어요? 아, 저는 원래 사실상 아까부터 계속 네. 좀 공격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늘만큼은 정말로 제가 배성재 아나운서를 안 건드렸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제가 손을 건네려고. 네. 하지만 지금 막판에 지금 백지현 씨가 말씀하신 이 질문! 이 대단한 질문! 천재가 내밀 만한 이 질문! 또 접니까, 그러면? 본 순간, 네. 지현 씨. 네. 오늘 전랑 얼라이 하시겠습니까? 아. 아니요. 왜요? 저는... 제가 봤을 땐 저랑 얼레 하면은 진짜 오늘 주머니에 5만 원 떨어집니다 진짜. 5만 원 줄게요. 주머니 안 받아. 얼라이의 천재인 홍지호 씨의 표현을 너무 상스럽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아 왜요? 아 지금 중학생이 지원철인데 주머니에 뭐 5만 원 떨어진다고 이런 게 뭡니까? 했으니까요. 네. 자, 킬링 퀘스천이 있었어요, 지현 씨의. 진짜 모르겠다. 지금 제시어가 나온 건가요? 이게 물어보는 게. 네. 너무 좋았어요. 워낙 세해가지고, 네. 과연 이게 진실일까, 페이크일까, 궁금합니다. 그쵸,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야, 근데 이게, 마피아인데 이 질문 던진 거면은. 나 나중에 정말... 마피아 되면 이거 써먹어야 될 것 같아. 진짜입니다. 네. 저도. 이거 정말 킬링 퀘스천이네요. 야, 대박이네요, 이거. 설마 아니겠지. 자. 일단 정말로, 자. 얼라이? 얼라이가 제시어가. 동맹, 동맹. 아. 아. 그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네, 저는 저희... 항상 해옵니다, 이거를. 예. 네. 고, 나쁜 아저씨한테 말 받으시지 말라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지현 씨가 느끼기에. 네.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네. 지금 이상했던 거는 네. 컴플레인 하나. 네. 이죠? 그리고 배성재 우리 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일 이상했던 거는 감독. 네. 또는 셋업. 저는 그냥. 셋업은 제가 세팅으로 바로 바꿀 정도로. 그럼 세팅인가? 세팅까지 추가. 아예. 세팅까지. 둘 다 절대 아닙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예. 그건 그냥 제가 하다가 말이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서 바꾼 거니까 그거일 수가 없어요. 네. 그럼 감독인가요? 아, 감독 왜 나와, 벌써? 노래방에서 감독 왜 나와? 누군지 모르겠다, 진짜로. 본인이 느끼시기에 감독 이른다. 본인이 느끼시기에 범인인 것 같은 사람 찍으면 되는 건데. 네. 제가 볼 때만 해줘. 네. 근데 전 아니니까 저랑 동맹하시면 정말로 오늘 이기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항상 네. 이런 동맹에 너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잡혔습니다만 네. 동맹론에 너무 현혹되면은 네. 네. 바로 그 사람이 마피아할 수 있다. 동맹이 성공률이 높긴 하다고. 맞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그게 제 말 들어보세요. 네. 저랑 동맹을 해가지고 네. 저랑 게스트가 저랑 동맹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승률이 100%입니다. 지난주 한 번이잖아요. 아이, 조용하고요. 어쨌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100%. 네. 자, 어쨌든 저는 지금 진행자이기 때문에 네. 이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지현 씨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한번 자. 지켜보도록 하겠고 채팅창에 이제 프로미스 나인 팬들 또 지현 씨 팬들이 오늘 엄청 많이 오셨어요. 아. 저희한테 그 맛있는 주스랑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
이게 샐러드. 예, 샐러드에다가 샐러드에 햄버거 같은 계란 샌드위치에 유부초밥 막 과일까지 엄청 정성스럽게 해 주셔 가지고.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아 많이 봤는데 지현이가 마피아 같다고. 아, 네. 아 진짜요? 지금 있어요. 아 갑자기 좀 아 내가 많이 봤는데 지현이가 마피아 같다고 하신 분들 있어요. 근데 아. 저희 팬분들이 정말 촉이 없으신 것 같아요. 뭐 할 저희 언니들이랑 아, 언니들이랑 같이 야. 언니들이랑 같이 마피아를 한 적 있는데 항상 할 때마다 제가 마피아 같다고 팬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게임 승리에 과몰입하기 위해서 그 팬 그 멤버들끼리 싸운다 그랬는데 네. 이제 팬들을 공격하는 데는 뭐 쓰지 않네요. 예. 그게 아니라 우리 팬분들이 항상 저를 공격해 주셨어가지고 아, 항상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네. 팬분들. 야 지원 씨의 광역 딜 아이돌 최초로 팬 디스를 하고 있어. 아싸요. 아, 아, 게임을 위해 팬을 버린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지원아 미안해 우리가 촉이 없어. 아 내부 고발이 이렇게 나왔고요. 아 근데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어렵네요. 오늘 확신 드는 생각이 없어지네요. 아, 시간만 그냥 흘러갔는데, 네. 저도 사실, 제가 지난주에는 마피아였습니다. 두 번이나 연속으로. 근데, 네. 오늘은 제가 시민인데, 저는 좀 봤어요. 말려. 지켜봤어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네. 왜냐면 초반에 두 분이 공격을 하셨기 때문에, 네. 두 분 중에 한 분은 마피아고, 그래서 쭉 봤는데, 딱히 두 분 중에 뭐 이렇게 틈을 보이는 분이 없어서, 네.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좀 지현 씨 쪽으로. 저는 홍진우 조금 아니 왜냐면 아까 혼술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혼술 네. 혼술 저는 그게 살짝 아 혼술 제가 얘기했죠 네 아 아니요 오늘 정말 그 1대1대1 느낌이 오늘은 아 진짜 정말로 제가 봐도 너무 어려워서 아 진짜 판단이 힘드네요 오늘 지현 씨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네 어 정말 지금 잘해요.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난 아니다. 저 아니에요. 이 수비력이 대단하네요. 아, 자, 홍진호 오늘 너무 조용해서 이상하다고 또 지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아닙니다. 저 지금 생각보다 오늘 아 조용하신 거예요? 어 원래는 엄청 공격하고 그러다가 아. 갑자기 또 급전환해서 다른 사람 공격하고 이런 좀 공격적인 폭풍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잠시만요. 오늘은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약간 제 얌전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저요? 네 갑자기. 왜 갑자기 저한테 와요? 아아 갑자기 와야죠. 잠깐만. 아 지현 씨는 어, 온다, 뭔가 한 달 전에 저를 보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저랑 그때 저와 지금의 저는 그냥 똑같아요. 네. 폭풍이 제시어다. 폭풍? 폭풍이 어. 제시어다. 제가 폭풍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네. 하신 분도 있고. 저는 제 마음속에 결정을 약간 했습니다. 그래요? 네. 누굽니까? 저랑 얼라이. 또! 지현 씨, 저랑 얼라이 하시겠습니까? 아, 아니세요, 진짜. 전 진짜 아니에요. 아, 아니, 제 말은 왜 그때만 듣는 거예요? 아, 자, 지현 씨, 지현 씨. 찝찝해요. 지현 씨. 뭘 시키면 다 찝었는데! 지현 씨, 잘 들어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네. 잘 들어봐요. 야, 제가 방송사상 최초로. 제가 그냥 마피아스면은, 아까 우리 배승기 아나운서님이 지현 씨를 의심한다고 했을 때, 네. 제가 잽싸게 얼라이를 제안했을 거예요. 네. 어쨌든 안 걸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그렇죠. 하지만 그걸 지금 제가 버리고 어, 다시 한번 공격하려고 하는 게 네. 네, 설득하려고 하는 게 네. 저도 맞춰야 되니까. 아, 그죠? 그러면은 맞으신 것 같아요. 아, 이 얼라이 스타일은 항상 이거예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촉이 좋은데 살짝 팔랑귀라서 어떻게 촉이 좋은데 팔랑귀는 어딨어? 아, 뭐 그냥 다 뱉으려만 나오는 대로만. 아니, 얼라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제 손을 내밀면 네. 달콤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하지만 그 달콤함은 보통 마피아들이 더 달콤하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고 네. 이 얼라이를 홍진호 씨가 내밀 때 네. 홍진호 씨가 마피아의 가능성이 있으면 네. 제가 여기서 홍진호 씨 쪽으로 몰고 왔을 텐데 오히려 아까 얘기대로라면 오히려 저는 홍진호 씨라는 느낌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네. 지금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어요. 어, 그럼 제가 마피아면 저한테 하시면 안 되죠. 저한테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죠. 이 반응을 보는 거죠. 왜요? 마피아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러면은 저요? 아, 진짜. 와, 황당한 결론이 나오네요. 너무 아직은 이제 초조해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 이렇게 둥글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네. 네? 지속적으로 얘기해요. 지금 자백하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아닙니다. 저는 시민이고요. 자, 아, 시간상 지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목을 한번 해보죠. 네네네.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 아까는 그 콩기름 만드는 지금 배집 짜고 있다고. 아, 배집 짜고 있다. 아, 지현 씨 오늘 게임의 목적은 PPL과 그냥 찝찝한 방송 배틀 쥐어짜기. 아, 찝찝한 아닙니다. 아, 찝찝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아, 시간상 일단 지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목하고 한번, 최후 변론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자, 이름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피아는 누구? 하나, 둘, 셋! 배성재! 아, 참. 두 분이 또 저를 지목하셨는데. 아, 네, 저의.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아, 아, 근데, 아, 잠시만. 제가 최후 변론을 네. 한번 할 테니까. 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네. 네. 홍진영 씨 마음을 한번 바꿔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확률을 일단 얘기 드리죠. 네. 네, 확률. 제가 지지난주와 지난주 연속 마피아였습니다. 아, 그러면 의미 없어요. 네. 왜 의미가 없어요? 아, 세 번, 세 번 네. 연속이 나올 가능성은 사면복 말고는 없어요. 무조건 당신이에요, 무조건 당신. 무조건 당신이에요, 지금. 왜, 왜? 사면복? 사면복 말고는 나올 수가 없고요. 네. 아. 네. 나 어차피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관련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저는 제시어가 나올 만한 게 없었어요. 있었죠. 뭐가 있어요? 감독, 셋업. 감독을 누가 노래방에 세팅. 갖다 놨습니까? 세팅? 아니에요. 근데 노래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감독이 나오긴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그 저희 청취자분들이 증인인데 네. 증인도 아닙니다. 증인인데 제가 최근에 노래방을 몇 년 동안 안 가다가 최근 두 번에 간 걸 이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설명할 뿐이에요. 최영수 감독님을 뭐 정형이라고 하시면 되니까. 네. 하지만 뭘 빨리 제시어를 이제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시어를 지현 씨가 가장 그래도 말이 되는 걸 몇 개 얘기했어요. 어떤 걸 얘기했죠? 삼겹살. 네. 코인. 네. 네. 이런 것들. 요즘 노래방을 코인 노래방으로 가죠. 그럼 어디로 가나요? 그렇죠. 뭐 그렇긴 하죠. 그쵸? 코인. 네. 비트코인. 어쩔 수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제시어예요. 알겠습니다. 자, 애절부절이라고 하시는 분들. 일도 있고. 네. 아, 헷갈리네. 아. 아, 저는 오늘은 지현 씨에게 지금 저 동맹은 아닙니다만. 아. 현명한 판단을 하시라고 홍진호 씨에게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저에게? 네. 자. 아~ 잘 좀 사람 눈을 보고 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잠시만 모르겠어. 네. 진짜 모르겠다. 자, 와. 진짜 최후의 지목.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와, 네. 진짜 어렵다. 여기서 선량한 시비를 죽이면 여러분은 그 한 달 이상 찝찝할 겁니다. 아마 찝찝할 거라고 했죠? 그러면은 자. 그냥 그러겠습니다. 뭐요? 아, 어차피 네. 자, 이름을 크게 호명해주세요. 오늘의 마피아는 하나, 둘, 셋, 백지현. 아, 자, 홍진호 씨가 자, 마음을 바꿨군요. 마음을 바꿨습니다. 네. 제가 말이죠, 마음 네. 바꾼 이유가 있어요. 왜요? 사실 배성재 우리 대장님께서 지현 씨를 선택했으면 아, 정말 네. 받고 싶었으나 계속 하고 하려고 했는데. 네. 저희 설득했잖아요. 그만큼 지금 지현 씨가 앞이라고, 지현 씨가 앞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설득한 것 같다고 아무튼 느껴가지고. 똑똑해요. 아, 알아들을 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제 판단 믿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듣고, 청취 여러분,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누가 마피하고 제시어는 뭔지 여러분 추측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하죠. 아, 진짜 어렵다. 아, 진짜 모르겠다. 역시 현명한 자, 콩.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너무 힘들다. 아, 태진창 큰일... 한번 볼까요? 태진창 누군지? 태진창. 아. 사면봉이 제일 논리적이었다. 아, 콩통수. 아. 왜요? 아, 근데 안 썼던 것 같... 네? 아니, 맞는 것 같은데. 아, 저 안 지어 왔죠? 네. 자, 가겠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지연이 가기를, 지연이 가기라고 하십니까? 자, 배성재 팬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콩까지 마피아. 자, 갑자기 저의 그 격정적인 최후 변론을 듣고 네. 홍진호 씨가 입장을 철회해서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지현 씨가 오늘 게스트인데 지목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 큰일 났네요. 지현 씨부터 정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발 시민이냐 마피아냐. 아, 프로미스 나인의 게스트 최연소 마피아 지현 씨. 아, 상품권 받고 싶었는데요. 네네. 시민이었어요. 아, 시민이었어요. 얘기했죠, 시민이라고. 아, 지현 씨는 시민이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뭘 봤어요? 되게 입꼬리가 올라가시는. 누가 입꼬리가 올라갔습니까? 모습 봤어요. 누군데요?
지원 씨가 생각하는 마피아는 그럼 누굽니까? 저를 아까 지목하셨는데. 네. 저 진짜 마피아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입꼬리가 올라가시더라고요. 홍진호 씨? 네. 홍진호 씨가 지원 씨가 다잉 메시지로 홍진호 씨를 지목했습니다. 정체를 밝혀주세요. 시민입니다! 이럴수가! 역시. 다잉 메시지까지. 왜 바꾸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논리적인 사면법 논리로. 자, 와, 다행이네요. 저는 수세에 몰렸었는데. 아유. 와, 저 가시적인 거짓말에서 그 말을 제가 마피아였고, 제시현 래퍼였습니다. 랩? 아! 네. 아까 윤태진 아나운서가 래퍼. 윤태진은 랩 담당이 아니라 그 댄스반 담당인데, 정확한 그걸 아셨더라면, 네, 래퍼 겸 댄서라고. 제가. 래퍼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끼어들었어요. 네, 그렇죠.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네. 아, 마피아 게임 한번 이렇게 물 먹으면 찝찝함이 한 일주일 이상 가요. 지현 씨 지금 기분 어떻습니까? 네? 아, 되게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네.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 프로인사인. 진짜 아, 이거는. 아, 예. 네. 아, 죄송해요. 제가 보다 보니까. 프로인사인 싸움이 이렇게 나는구나. 아, 죄송해요. 아이고. 네. 종이를 찢어버렸어요. 아, 어쨌든, 그, 무한리필 삼겹살은 진짜니까. 그쵸. 그건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 지현 씨는 티 없이 맑은 순백의 진실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고. 벌교 꿀주먹 지금 진호한테 날릴 것 같다고. 아우, 꿀주먹. 네. 자, 홍진호 씨는 오늘 많이 찝찝하겠네요, 그죠? 와, 네. 아, 너무 찝찝하네요. 동맹을 잘 이끌어가다가. 그니까요. 막판에 만들었는데. 저한테 먼저 동맹을 맺점했는데. 그죠, 그죠. 막판에 제가 이렇게 밥상을 엎드린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하셨어요. 네. 아, 초지를 읽었는데 오늘 정말 큰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동맹론 이렇게 실패했다고. 지현 씨는 팬이랑도 싸우고 상품권도 못 받고. 아유, 팬이랑 싸우는 거 아니야. 팬들 광역디스를 했었는데. 그렇고. 자, 오늘 저는 너무나 뿌듯하네요. 2주 연속 제가 잡혀나가지고, 2주 동안 제가 잠을 못 잤는데, 특히 마지막에 홍진호 씨를, 제대로 속인 게, 쾌감이 큽니다. 예. 저는 그걸 정말 진심으로 와닿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쪽 공격했으면 분명히 저를 계속 잡았을 텐데, 제가 홍진호 씨를 오히려 포섭하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했는데, 네. 정말 좋은 걸 알은 것 같습니다. 그죠? 저런 식으로 거짓말 할 수 있는, 할 수 있구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주 진행자라서, 재미를 위해서. 원래는 저 거짓말 잘 못해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살을 당했지만 다음에 이 경험을 삼아서 뼈를 치겠습니다, 제가. 알겠고요. 자, 아까 지원 씨가 그걸 왜 저한테 설명하죠? 라고 했을 때, 예. 저는 굉장히 쎄했습니다. 등줄기 오싹해가지고, 오늘 잡혔다. 이런 느낌이 왔는데. 아, 저는 그때 딱 느꼈거든요. 그랬나요? 저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저를 마피아로 이끌어, 이제, 하고 계셨으니까. 그쵸.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때 세아에서 바로 홍진호로 돌렸는데, 홍진호가 넘어왔어. 아, 예, 그것도 좋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저는 혼자였거든요. 아. 저를 편들어서는 누군가 없었어요. 편들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이런 거 좋던 것 같아. 콩통수 이놈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지금 프로미스나인 팬들이 엄청 많이 접속하시고 보고 계신데, 홍진호의 배신은 다들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어쨌거나 해로우면 삼겹살을 먹으러 간다고. 감사합니다. 많이 가주세요, 여러분. 10번에 10번지. 네. 자, 오늘, 자, 백지현 씨 오늘, 베텐에 또 한 달 만에 나오셨는데, 어떠셨는지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언니들이랑 왔을 때도 되게 재밌게 하다 갔는데, 네. 오늘 처음이라서, 혼자서 하는 건 처음이라서 되게 긴장 많이 했는데, 네네. 재밌게 잘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네. 마피아 나중에 언니들이랑 할 때 좀 써먹어야겠어요. 그쵸. 세 명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현 씨가 마피아가 됐으면, 어느 정도의 방어 능력을 보여주나 좀 보고 싶었는데. 아, 그러니까요. 시민이어서. 왜 자꾸 내가 마피아를 걸리는 거야. 나 마피아 진짜 하기 싫어요, 이제. 걸리고 싶다. 꽝손 아니에요, 꽝손. 마피아를, 꽝손? 알겠습니다. 오늘 홍지호 씨는 다음 주에 뵙고요. 네. 네. 지현 씨는 다음에 다른 멤버들과 또 한번 나와주시면. 좋아요. 합니다. 베텐 청취자분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베텐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프로미스나인 백지현이었고요. 앞으로도 저희 프로미스나인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인사는 지연씨가 해주세요. 소등하겠습니다. 여러분 삼겹살 꿈꾸세요. 엥 삼겹살이요. 아유.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와 재밌었다. 와 아, 진짜 진짜 배신감이 너무. 아 미안해 진짜 내가 다 잡아놓고. 아. 아, 근데 그 질문을 내가 그냥 믿었어야 되는데. 네. 아, 그. 진심으로 중간에 했냐고. 아, 그 질문 딱 받자마자. 아, 분명히 시민이구나. 계속 의심을 했는데, 마지막에 계속 저한테 설명을 하시길래. 어, 잡힐 뻔했네. 네. 역시 촉신이라. 아, 성장이 저렇게 진실되게 이게 털어낼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미안한데? 그래요. 사진 찍으시죠. 사진 한번 같이 아, 네. 찍을게요. 셋이. 셋이 아, 하나. 네. 하나, 둘, 셋. 그 누가 탔지? 네? 아, 오빠 탔지. 네. 아우. 하나, 둘, 셋. 아, 그리고 지현 씨 이거는 저희 출연자분들한테 다 드리는데 모여가지고. 가까우니. 우와, 이거구나. 자연스럽게. 이거는 사진을 안 찍어. 아, 이거 너무 잘 먹겠습니다. 어, 맛있게 드세요. 아무 진짜 맛있다고. 아. 잘 먹겠습니다. 어, 지현 씨 이거 이것도 네, 마카롱. 어, 마카롱. 마카롱. 네, 진짜 맛있어. 이거를 매니저님 불러주세요. 매니저님 저 이거 한 번만 더 드실 수 있을까요? 아, 이제. 여기 제가 친구.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뭐야, 나 혹시 저거 최고로 최고의 동거전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정말 다 몰아가지고 방송 분량이 딱 맞았는데 거기서 틀어지면서 방송 분량도 길어지고, 아, 진짜 끝나는 건데. 아, 바꿨으면 안 되는데 진짜.